네, 오늘의 시그널은 PSK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예, 어제 미국 시장에서 램 리서치가 6.32%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20개월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어요. 지금 램 리서치라는 회사는 식각 장비 회사 전 세계 1위이고 식각은 깎아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노광 공정이라는 공정에서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빛으로 쏴가지고 회로 입힌 다음에 필요 없는 찌꺼기 부분들을 다 갈가내는 게 식각 공정이고 거기에 장비 1등이 램 리서치고 전 장비를 통틀어서 세계 1등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인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주력은 증착입니다. 그러니까 식각에서는 램 리서치가 1위예요. 근데 이 식각 장비에서 램 리서치가 6.32%가 급등했다는 것은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PSK와 밀접한 관련이 있죠. PSK가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 분야가 램 리서치랑 겹치기 때문입니다. 네. 물론 램 리서치가 지금 뭐 급등을 했다고 해서 PSK가 그 똑같이 뭐 0.01%의 차이도 없이 똑같이 가는 것은 아니나 동일한 사업 분야에서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PSK 흐름도 후행이든 선행이든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이죠. PSK가 지금 캐시카우로 지금 삼고 있는 것은 스트립입니다. 스트립, 우리가 스트립쇼 할 때 스트립, 그 바로 그 스트립이에요. 벗겨낸다. 근데 그중에 무슨 어떤 스트립이냐? 드라이 스트립입니다. 드라이 스트립이라는 것은 이제 드라이 헤어드라이처럼 이제 마른 상태인 거죠. 근데 드라이 헤어드라이는 우리가 열로 머리에 수분을 말리는데 얘의 드라이는 플라즈마로 말립니다. 플라즈마는 제4의 지금 상태죠. 액체도 아니고 고체도 아니고 지금 기체도 아닌 상태입니다. 그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아까 노광 공정 있죠? 빛으로 쏴가지고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회로 그린 다음에 남은 그 감광액의 찌꺼기를 벗겨내는 거예요. 그걸로 지금 세계 점유율 40%대로 여기서 지금 램 리서치도 누르고 2등이 또 램 리서치는 또 3등이에요, 여기서. 지금 램 리서치를 제치고 1등으로 올라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세계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장비 회사 중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게 없어요. 여기서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유율에서 나오는 압도적인 점유율에서 나오는 이 수익을 가지고 베벨 애처 이 한국말로 하면은 경사면 식각 장비입니다. 이게 그냥 테두리를 깎아내는 거니까 우리 그런 거죠. 예를 들어 피자를 만들었는데 그때 피자 그 조금 솔직히 완전히 둥글 수는 없잖아요. 피자가 그러니까 뭐 살짝 다 다듬는 거는 되게 부가적인 일로 지금 치부가 됐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에서 이거는 그래 그냥 부수적인 일 아니야 했는데 지금 굉장히 경쟁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은 이제 나노는 내려갈 숫자가 별로 없어요. TSMC랑 삼성전자가 지금 하고 있는 나노의 숫자를 보세요. 지금 3, 2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2에서 더 내려갈 때가 1이에요. 그럼 1 다음에 0점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점점 어려워져요. 10에서 8, 7은 내려가기가 상대적으로 쉽죠. 똑같이 1, 2 사이라도 3에서 1 내려가는 거는 너무 이제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이제 먼저 개발했다고 치더라도 수율이 문제인 거죠. 수율이. 거기서 수율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는 세밀한 싸움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이제 슛은 축구 선수로 따지면 슛은 강슛은 다 잘해요. 이제 방향을 어디 모서리로 넣느냐 골키퍼 정면으로 가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발생되나요? 공은 똑같이 강하게 다 잘 차요. 속도는 똑같은데 공의 어떤 면을 차느냐에 따라서 그게 갈리는 거죠. 그리고 어떤 각도로 어떤 회전 반경으로 차느냐가 그걸 지금 그 좌지우지 해주는 게 바로 베벨 애처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식각 분야까지 이 아까 전에 말한 PSK가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드라이 스트립이니까 드라이 스트립은 뭐죠? 노광 공정 다음에 부차적으로 붙는 거니까 노광 공정의 광의의 노광 공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식각 공정으로 넘어가서 여기까지 범위를 넓히려면 베벨 애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경기도 판교의 제이테크노밸리의 15층 규모의 R&D 캠퍼스를 지금 조성하기 시작했죠. 2021년 8월 달에 이미 기공식을 가졌고 2024년 내년도면 완공이 됩니다. 여기서 본격적으로 베벨 애처를 생산해낼 거예요. 베벨 애처 시장은 또 누가 1위입니까? 램 리서치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에서 2등이자 식각 장비에서 1등하고 있는 램 리서치의 사업 분야를 조금씩 갉아먹으면서 국산, 메이드 인 코리아의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회사가 PSK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국뽕이나 이런 게 취하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램 리서치라는 회사가 20개월 선을 돌파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PSK도 그런 비슷한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까 아까 말했듯이 빨리 반도체를 공부해서
지금 밑에서 단체 주력기에 두세 명 들어갔을 때 네다섯 번째라도 들어가야 나는 여유롭게 뛰면서 뒷사람이 들어올 때 걸릴 것 같은 사람이 들어오면 나는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것을 지금 하려면 빨리 미국 시장에서 먼저 선두에 간 업체가랑 비슷한 사업 분야에 있는 애를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의 국뽕이 깃들어진 PSK, 이거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베베레처 국산화에 성공한 PSK인데요. 주가도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가격 전략 좀 알아볼까요? 네, 두산 테스나도 마찬가지고요. 20개월 선을 돌파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램리서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돌파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예 앞서가는 애는 어떻게 됐냐. 대만의 그 디자인 하우스 있죠. 아까 전에 세미파이브에 두산이 투자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알집테크는 지금 신고가 고점을 2021년도 11월 고점을 돌파하고 있어요. 이렇게 먼저 앞서 나가는 애는 벌써 저러고 있습니다. 반도체 혹한기 훈련을 하고 있다 막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벌써 저 상태예요.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애는. 그러면 지금 이미 저렇게 앞서 나가갖고 지금 뻥 또 단기적으로 급등한 애를 잡을 수는 없겠죠. 빨리빨리 다음 순환매를 기다려서 길목 지키기를 해야 됩니다. PSK도 그런 타자 중에 하나, 한 명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20개월 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2020년도 6월 달에 이걸 붕괴한 이후에 이 6개월, 7개월 만에 다시 복귀하는 거죠. 그러면 그 전에 20개월 선 위에서 대세 상승을 했던 채널로 다시 복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는 징검다리 두들기고 간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빨리 간 사람은 어디서 갔냐면 주봉에서 이미 여기서 쌍바닥, 쓰리바닥 갈 때 미리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서 지금 20개월 선을 보는 것을 자기가 매수한 상태에서 확인을 하는 거고 지금 징검다리를 두들기고 간 사람은 그래도 늦지가 않았어요. 지금 왜냐면 징검다리를 두들기고 가는 사람도 아주 초반이니까요. 20개월 선 위에 지금 안착하는 거를 지금 확인하는 지금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거래일수가 하루 남았죠. 여기서 안정적으로 뭐 눌림목을 주면 좋고요. 주봉을 보시면서 이 가격대, 2만 원 초반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멀리는 2만 8천 원 전고점 이상을 바라보는 목표로 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장기적으로 전고점 이상 2만 8천 원 이상 보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